초간단 수정과 되게 간단해요. 일단 이렇게 육개를 준비를 해주시고요. 네. 육개를 마트에 가시면 이게 껍질이 있는 게 있고 또 없는 게 있어요. 근데 없는 것보다는 차로 끓여 마실 때는 껍질 있는 게 좋습니다. 껍질 있는 거. 향이 더 진해요. 네. 네. 그다음에 물을 1.5리터를 준비를 해주시고요. 육개는 한 300g 정도. 네. 300g 정도. 통육개라고 그러면 한 2개 정도 사용하시면 돼요. 2개 정도 물에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생강은 한 200g 정도요. 오. 같이 들어간 생강 200g. 네. 그리고 설탕이 좀 들어가야 돼요. 아, 설탕 들어가야죠. 이게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런 맛도 나질 않고요. 그리고 또 쉽게 상해요. 네. 설탕은 한 반컵 정도 흑설탕을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네. 좀 흑설탕은 일반 설탕보다는 아무래도 그 당 성분이 좀 적거든요. 그래서 백설탕과 똑같은 양을 넣으시면 상대적으로 좀 더 단맛이 떨어지면서 설탕도 좀 줄어드니까 넣으실 때 좀 감안을 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벌써 끝났어요. 네? 벌써 끝났어요. 네. 정말요? 벌써 끝났어요. 어머. 이렇게 냄비에 다 넣으시고요. 네. 이걸 이제 불을 켜고 중불을 이용해서 한 40분 이상 졸여주는 거예요. 졸여주면은 이렇게 육개 수정과 엑기스가 나오게 됩니다. 이거 한번 냄새 한번 맡아볼까요? 진액. 진액. 아 진짜 그냥 수정과 네. 그 향이에요. 정말. 그 향이에요. 근데 이거 엑기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진액인데 진액. 이것만 가시고 이렇게 마시게 되면은 속이 쓰릴 수가 있습니다. 아, 똑 쓰리죠. 네, 그냥 이걸로 마시는 게 아니에요. 진액을 네. 만들어 놓고 이건 냉장고에 넣었다가요. 이제 기호에 맞춰서 우유나 요거트 같은 데 섞어서 이제 드시면 되는데 저는 오늘 둘 다 준비를 해봤어요. 네. 이렇게 일단 컵을 하나 놔두시고 진액을 조금 넣고요. 진액을 거의 좀 많이 네. 넣으시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거는 이 정도 넣어야 돼요. 아 그래요? 네, 이 정도 넣어야 되고 네. 요거트도 한 숟가락 넣고 네. 거기다 우유도 우유 싫은 사람은 세 가지 다 섞는 거예요? 네 같이 섞어요. 야. 아까 이제 카푸치노 말씀하셨는데 나름 느낌 나지 않나요? 전혀 맛이 상상이 안 가네요. 네. 저는 좀 궁금한 맛이에요. 근데 향이 싹 날 거. 그렇죠. 근데 오늘 이제 모산 선생님의 저 수정과 초간단 수정과는요. 제가 이 식품적으로 봤을 때는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네. 이게 뭐냐면은 서양이 주로 먹는 향신료와 동양이 주로 먹는 향신료가 좀 다르거든요. 네. 근데 양쪽이 같이 잘 이용하는 향신료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생강. 생강은 우리도 먹지만 서양도 많이 먹거든요. 네. 그렇게 왜 그러냐? 일반적으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생강이 인삼처럼 키우기 어려웠으면 값이 인삼보다 더 비쌌을 것이다. 그 정도로 우리 혈관이나 건강에 좋다는 얘기가 동양과 서양 모두 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가 뭐냐면은 우리는 계피, 서양은 시나몬. 이것도 시나몬. 역시 혈관 건강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네. 동서양 상관없이 모두 다 사랑받는 그런 이제 식재료 중에 하나거든요. 요 두 개가 딱 만났으니까 이게 어떤 맛이 나올지 상당히 궁금하고요. 제가 봤을 때 저거는 우리뿐만 아니라 서양 사람들에게 좀 줘도 먹는데 좀 문제가 없는 아주 맛있는 음료가 됐을 것 같습니다. 네. 궁금하시다고 하셔서 제가 살짝 맛을 봤거든요. 어때요? 어때요, 맛이? 맛있어요. 그래요? 정말 맛있어요. 아, 정말? 저는 사실 계피 먹으면 속이 좀 쓰려서 잘 안 먹거든요. 네. 근데 먹어보니까 부드러우면서 맛도 좋고 달콤하고 정말 강추. 우유는 그냥 넣었어요? 끓여서 넣었어요? 그냥 넣습니다. 그냥 넣어요. 네. 네. 아니 아이들이 진짜 좋아할 맛이에요. 부드럽고. 네. 아이들이 먹으면 좋지. 저는 이거 맛있게요 계속. 너무 맛있네요. 이거 약간 좀 이렇게 커피 넣으면은 카푸치노 네. 느낌도 좀 나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 오늘 우리가 계피를 요리에 넣어서 먹는 게 뭐가 있나? 하여간 이걸 카푸치노 할 때 뿌려 드시는 것도 방법이고 네네. 저렇게 먹는 것도 아주 좋겠네요. 네, 아주 좋죠. 네. 알겠습니다. 아주 맛있겠어요. 네. 맛있네요. 네. 네. 조금 이따 저희도 주시는 거죠? 네. 지금 주셨으면 좋겠는데.